안녕하세요. 에임스토리의 강민훈, 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입니다. 몰라. 벌써 몰라. 편안하게 그냥 풀어보시면 되세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말도 안 듣고 하도 몰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시죠? 몰라요. 오늘은 두 분이 같이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의논하셔서 결론으로. 그나마 다행이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OX입니다. 이음줄은 또 다른 말로 슬러, 그리고 붙임 줄은 파이라고 한다. 맞죠? 맞죠? 네, 맞죠? 네, 맞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 뭐가 돼? 정답은? 오. 오. 자, 정답은 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이오티는 완전 5도 간격으로 4개의 개방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올라는 4개의 개방음은 무엇일까요? C, G, D, D, A. 정답 말씀해 주시죠. C. 아까 어떻게 해요? 도솔레. 도솔레라. 자, 영어로? C, C, G, C, D, A. 네, 정답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음악 통론, 리듬론, 화성학, 대위법, 관현악법, 음악 형식론, 솔페지, 음성학 등을 포함하여 조직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지 이게?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조직한 이것? 네. 음악 이론? 그게 뭘까? 너무 막 흔히 들어봤던 거예요 우리가? 음악학? 학론? 음악학론?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봐. 음악론? 사실 음악학론은 살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정답일 그런가?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제 바보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음악이론 가자. 하나, 둘, 셋. 음악이론. 정답입니다. 와. 처음에 민호 작가님 음악이론 말씀하셨어요. 음악이론?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이버에 음악이론을 검색하시면 풀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활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활에는 활털이 있는데요. 활털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말꼬리? 그 말 털할까? 말털? 말털? 그럼 정답은? 말털. 말의 털? 말의 꼬리털?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모르실 수 있는 거. 아니 뭐 생각도 아예 되게 늦습니다. 대단히 지금부터 진짜 모르실 것 같아요. 진짜? 지금부터는 대중가요 쪽 얘기를 이제 조금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1996년 우리나라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대중가요는 무엇일까요? 이걸 초성부터도 못 맞추겠다. 가수 이름 세 글자고요. 곡 제목의 글자 수도 세 글자. 1996년? 네. 음악 하는데 이 사람을 모른다? 음악 안 하는 사람도 알아요. 가요계에서 타. 조용필. 친구야. 친구야. 정답은? 친구야. 땡. 친구요. 친구야. 그랬던 것 같아. 친구요. 예. 친구여라는 곡이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가요 음악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1위 곡으로 무려 14주 연속으로 1위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황제죠. 황제라고? 누구지? 발라드 가수인가? 황제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신승훈 아니에요? 신승훈의 미소 아닌데 그게 제목이 뭐였지?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인가? 아닌가? 맞는 것 같아서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던 것 같다.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보이지 않는 사랑. 몰라요. 보이지 않는 사랑. 정답은?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정답입니다. 우와. 나 기억이 진짜 좋잖아. 맞추시네. 조용필 맞추시네. 우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음원 차트 1위 곡은?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멋이기 그 순간 그렇게 그때 그 설마 그때 그 순간 그대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유치하잖아. 그대여. 그대여. 이건 너무 80년대 제목이잖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대로.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정답은?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그대로. 그대로. 정답입니다. 아, 우리 보기 1등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네. 오늘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완전히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 번쯤 그냥 이런 정보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